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연주에 필요로 한 텅깅이라는 강의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주에 필요로 한 텅깅. 연주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무대에 섰을 때 연주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곡을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뭐 에튜드를 연주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주에 대한 포인트는 어떤 곡을 의미해요. 그래서 곡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곡을 연주를 할 때 어떤 텅깅들을 써야지 되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발라드,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음악, 그 다음에 트로트, 그쵸?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뭐 클래식, 여러가지 하시는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의 포인트가 보통 이제 트로트나 뭐 가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종교음악, 이런 연주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 발라드. 발라드라는 것은 일반 가요죠. 좀 잔잔한 노래 같은, 그쵸? 뭐 그런 노래들인데, 딱 생각나는 노래가 뭐 이제 좀 부드러운 노래, 그쵸? 뭐 그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도 있죠. 뭐 그겨울의 찻집 노래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하면서 노래가 되게 잔잔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강한 텅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모든 음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면 그럼 텅깅을 부드럽게 해볼까요? 그럼 제가 부드럽게 하게 되면 발라드에서는요, 모든 음들에게 내가 텅깅을 주게 되면 내가 텅깅을 잘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텅깅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합니다. 한다 그러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발라드에서는 내가 숨을 처음에 쉬었을 때 텅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연주 중에 동일한 음들이 빰빰빰 이렇게 노래가 나올 경우에 그런 부분에 텅깅을 넣지 않는 그런 부분에 텅깅을 넣는 거 외에는 다 이렇게 슬러 다 이어서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노래가 부드러워져요. 자, 투투투 앞에 처음에 음이 똑같은 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텅깅을 해줬고 나머지는 다 이어줬어요. 훨씬 더 노래가 편하죠. 발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텅깅을 될 수 있으면 빼고 연주를 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내가 텅깅을 많이 하는 것이 손해예요. 손해이기 때문에 텅깅을 빼고 연주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음악 같은 경우 볼까요? 교회 음악, 왜냐면 색소폰은 교회 음악 연주를 많이 하시는데 교회 음악 같은 경우는 노래가 조금 약간 종교 음악이다 보니까 훨씬 더 내가 더 텅깅, 지금 우리가 가요 같은 경우는 텅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조금 줬다면, 텅깅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에서 텅깅을 줬다면 종교음악에서는 조금 텅깅 자체도 더 부드럽게 연주가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를 하게 된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하면 하면서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연주해서 최대한 내가 텅깅을 안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연주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 음들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동일한 음들이
나왔을 때는 텅깅을 해줘야 되지만 그 텅깅 또한 굉장히 부드럽게 연주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나는 트로트, 그쵸? 트로트 같은 노래는 막 이렇게 뽕,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 뽕짝 이런 느낌, 뭐 그쵸? 그런 노래들도 색소폰으로 연주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연주 같은 경우는 더 텅깅을 좀 강하게 해주시고 그렇다 해서 그런 노래들도 모든 노래를 다 텅깅을 하게 되면 노래가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텅깅과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호흡을 이렇게 쓰는 것들로 내가 곡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로트 무슨 노래가 있나요? 안동역에서 하면요. 요런 식으로 내가 텅깅을 많이 빼고서 연주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트로트는 또 그 맛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런 노래 같은 경우는 내가 액센트가 들어가줘야 되는,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텅깅을 더 강하게 잡아줘서 투투투투 투루투투투 투루루루두투투 내가 어느 정도 좀 섞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면 훨씬 더 연주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식이죠. 아까 전에보다는 훨씬 더 텅깅이 조금 강해졌죠. 그것은 무슨 사람들마다의 텅깅에 대한 강도와 부드러움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준점에서 부드럽고 내가 더 강하게를 차이를 준다면 훨씬 더 연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 텅깅이라는 것이 연주에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텅깅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곡에 다양하게 내가 그것들을 텅깅을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멋진 연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어 봤고요.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려요. 그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희가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밑에 링크 영상 보시면 밑에 이게 내리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링크 넣어드릴 거예요. 네이버 링크와 카페,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어요. 나의 네이버 카페에는 우리 다야 색소폰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에 올려놓은 영상들을요 모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강의는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강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레벨별 강의 영상들을 보시고 다양한 강의 주제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다면 제가 참고하여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고 그 다음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